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4.15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사하갑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인천 연수월 재검표 등 다른 4.15 총선 재검표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한 투표지들, 4.15 총선 선거 투표나 개표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석연찮은 투표지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갈색 투표지가 나오기도 하고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재의 다른 투표지 또는 붉은색 선이 있는 사전투표지 또 기표인이 이상한 투표지 같은 투표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사갑 재검표 내용은 당시 재검표 직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갑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척수 후보의 자원봉사자이기도 하고 사갑 선거구 유권자이기도 한 사람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하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공문서 위조 또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당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도대체 왜 4.15 총선이 실시되고 3년이 다 되도록 4.15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재검표 검증 때마다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에 대한 수사가 왜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하구 사전투표지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행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의 유권자이고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김척수 후보 선거 캠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선거에서 김척수 후보는 총 8974표 중 39174표를 득표하여 39875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에게 697표 차이로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고소인은 사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을 피고소인으로 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이 성명불상자들은 2020년 4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하갑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의 진짜 투표지들 대신 관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고 이들을 2022년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재검표 장소에 진짜 투표지들 대신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한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1 사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부산 사하구의 선거관리 및 후속 사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 위 나항과 같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의 범죄 사실 어느 것에도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된 사람은 부산 사하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함께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들 함께 고발됐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2일 재검표장에 출연한 이상투표지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2022년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 기일에서
정상투표지로 볼 수 없는 이상투표지들이 출연하였다면서 이상투표지들의 총 유형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갈색투표지 1장, 관외 사전투표지 동대신 제1동. 둘째,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재의 다른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지 11장. 셋째, 붉은색 선이 있는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지 최소 50장 이상. 넷째, 측면에 세로로 줄이가 있는 투표지, 관외 사전투표지 전체와 하단 2동, 궤정 3동 합쳐서 수천 장. 다섯째, 기표인 이상투표지 다수. 이러면서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하여 위의 유형들 중 특히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지인 2와 3 유형이 문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상투표지 유형 1,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부산지방법은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정기일에서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당리동의 관내 사전투표지 11장이 출현하였습니다. 정상투표지들은 좌우 여백 간격이 균등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테스트 출력을 하고 좌우 간격을 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라벨, 영수증을 출력하는 종류의 프린터에서 고급형인 것으로 용지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위 재검표에서도 당리동 외의 사전투표지들에서는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이 다른 것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리동 사전투표지가 좌우 여백이 아예 현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래 프린트에서는 그런 식이 발생할 수가 없고 또 당리동 외의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는 그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도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위 당리동 이상 투표지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9장,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2장이며 그 치우친 정도도 대부분 극단적으로 쏠려 간격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프린트는 기본 여백을 주는 속성을 가진 것인데 당리동의 이상투표지들은 여백이 0에 가깝습니다. 위의 이상투표지들은 관내 사전투표지여서 봉투를 자를 때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당리동 사전투표지 총 3,376장 중 위의 11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투표지들은 이상 간격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당리동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한 대라면 하나의 발급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9장,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2장,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간격인 형상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투표록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막상 당일 투표록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겁니다. 투표 때도 발견되지 않았고 당일 개표 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만일 당리동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여러 대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설정된 발급기는 9장만을 출력하고 왼쪽으로 치우쳐 설정된 발급기는 2장만을 출력한 뒤 나머지는 정상 간격으로 출력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고 하나의 발급기에서 위에 세 종류가 서로 섞여 출력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중간에 간격 고정장치를 조정하였다면 특이사항으로 투표록에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리동 투표록에 기재된 특이사항은 엉뚱한 것 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1. A의 투표지 촬영 사실 확인. 2. 대기 선거인 타 사전투표소 이동. 3. 관외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처리. 세 가지 사실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위에 세 가지 사실 같은 것은 다 체크되고 투표록에 기재되는데 11장의 좌우 극단 쏠림으로 인해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의 세팅이 최소 세 종류로 뒤바뀐 사실이 단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의 이상은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당일 투표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갑니다.
당리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만일 위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위 이상 투표지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전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당리동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두 조사를 통해서도 위 이상 투표지들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의 이상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공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으로 투입되도록 조작할 수 있었는지 관내 사전 투표지들의 동선을 체크하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장은 또 이상 투표지 유형 2로 붉은색 선이 있는 것 최소 50장 이상이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부산지방법은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정기일에서 붉은색 선이 있는 당리동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최소 50장 이상 출현하였습니다. 고발장은 또 이상투표지 유형 3으로서 갈색 투표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정기일에서 갈색 관외 사전투표지 한 장이 출현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에 세로로 줄이가 있는 투표지가 수천 장 발견되었는데 관외 사전투표지는 거의 전체가 그러하였으며 하단 2동 및 궤정 3동 관내 사전투표지도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되는 사진을 고발장에 모두 첨부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고소 및 고발 취지로 우선 공문서 위조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년 4월 15일경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전선거 포함이 치러진 후부터 2022년 12월 2일 위선거 사갑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검정기일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대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갑 지역구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 명의로 된 당리동 관내 사전투표자들의 관내 사전투표지 61장 이상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문서 위조에 이어 위조공문서 행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년 12월 2일 위선거 사갑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검증 기일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재검표 검증 현장에서 오경미 대법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관내 사전투표지들이 마치 진정한 투표지인 것처럼 제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사갑 유권자 또 이 사갑 지역 김척수 후보 자원봉사자와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긴급 압수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투표지들에 대한 압수 필요성이라는 항목에서 2022년 12월 2일 재검표 검증 후 이상투표지 중 감정유치용 몇 장을 제외한 대부분과 나머지 사진투표지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인계됐습니다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11장의 이상 투표지들은 추후 정밀 조사를 위해 전량이 압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번호와 관리 대장에 대한 압수 및 수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고유 번호와 관리 대장에 대한 압수 수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리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만일 위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위에 이상 투표지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전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당리동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가 필요합니다라면서 위에 두 조사를 통해서도 위에 이상 투표지들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에 이상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농후하다면서 이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공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으로 투입되도록 조작할 수 있었는지 관내 사전 투표지들의 동선을 체크하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여백이 없는 투표지의 재현 실황 조사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선관위에 대해 여백 없는 투표지의 재현 실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세팅을 바꾸지 않고는 그 수량만큼만 그 모양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백과 간격을 고정하는 장치를 다 풀어야 여백 없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의 경우에도 최소 간격 약 5mm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사건의 이상 투표지들은 간격이 0에 가까운 곳이 다수라면서 선관위를 통해 재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더구나 이처럼 여백이 없는 모양이 나오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여백을 유지하는 모양이 나오려면 반드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세팅을 새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백 간격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재현 가능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수 감정분석 의뢰와 USB 포렌식의 철저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국과수로 이상 투표지들의 종이 성분 및 잉크의 진정성 분석을 의뢰하고 당리동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자개표기 통과 이미지 파일에 대해 일치 여부에 대한 대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은 결어해서 이 사건 고발의 경우 2020년 4.15 선거의 무결성, 공정성, 불법성, 유무효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 있다했다면서 대체 왜 3년이 다 되도록 2020년 4.15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재검표 검증 때마다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에 대한 수사가 왜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4구 사전투표지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아니 당리동의 이상투표지 두 유형 61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행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고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4.15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그 이상한 여러 투표지들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들어가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4.15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의 선거 자원봉사자인 해당 지역 유권자이고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아무쪼록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이 석연찮게 진행된 만큼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의 물꼬를 푸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